네, 오늘도 만났어요. 예, 쫄면 무쳐갖고 왔고요. 여기 소고기 수육 둘러왔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한국도 덥죠? 여기도 많이 더워요. 근데 한국은 여기보다 많이 덥지 않더라고요. 온도를 보니까. 어우, 나 쫄면. 잘안해 먹어요. 몇년 만에 해 먹은 것 같아요. 애들이 옛날에는 쫄면 해달라, 쫄면 해달라 해서 좀 해줬었는데, 안해 먹은 지 되게 오래된 것 같아요. 제가 양배추를 생 걸로 넣기가 싫어갖고 살짝 쪘어요, 살짝. 많이 안 찌고 살짝 쪘어요. 그랬더니 먹기가 좋네. 고소한데 너무 크게 잘랐어 이거. 쫄면들 좋아하시죠? 내가 쫄면 해 먹을 거라 그랬더니 딸들이 와! 이러더라고요. 저도 이렇게 집을 줄 알아요. 근데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집어갖고, 이게 힘이 더센 거야, 나는. 다들 젓가락, 잡는 게 방법이 각각 다르죠? 남편은 맨날 나, 그렇게 잡지 말고 이렇게 잡어. 막 그러는데. 그게 안 돼. 이렇게 잡으면 힘이 없어. 그거 봐, 힘이 없잖아. 힘이 없네. 어떡하면 좋아. 근데 이렇게 잡으면 힘이 있어요. 근데 이 젓가락이 미끄러워. 맛있다.
이쫄면 2인분이에요. 1인분이 좀 작을 것 같아서 2인분 끓였어. 그리고 야채를 충분히 넣었어. 양배추, 당근, 오이, 상추, 집에서 키우는 상추, 깻잎을 넣을까 말까 넣을까 말까 하다가 안 넣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안 넣었어요. 고기 구수해. 이렇게 편육하면 제가 먹기는 조금 좋아요. 내가 부담을 안 느껴. 기름이 싹 빠지고 부드럽고 고소하거든. 한번 이렇게 먹어봤어요. 입에다 가득 넣으면서 계속.
이거 두배 삶고 야채 많이 넣고 고기까지 곁들여서 먹으니까 이거는 못 먹겠어요. 이거는 이따가 2시간 후에. 배불러. 잘 먹었습니다. 한데 너 다음에 쫄면 해 먹을래? 냉면 해 먹을래? 그러면 냉면! 안녕히요. 안녕.